자, 안녕하십니까. 중학교 2학년 제자 여러분. 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대비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제자님들이, 2학년 제자님들이 이 문제가 이제 기말고사 시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 지금 이제 미리 영상을 찍어줍니다. 그 선생님이 제자는 아니지만 이제 한 학생께서 이제 물어보신 내용이라서 우리 제자님들도 이 문제를 혹시 못 푸는 학생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미리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어쨌든 질문하신 학생도 제자라는 표현을 쓰고 그냥 제자님이라는 표현을 쓰고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자님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떤 문제였는지 일단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자님께서 물어보신 질문은 y는 이제 3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1차 함수가 주어진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1차 함수 y는 ax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주어졌고요. a가 양수라는 명백한 조건을 넣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은 원점을 지나면서 1사분면과 3사분면을 지나는 겁니다. 1사분면과 3사분면을 발음이 잘안 되네요. 3사분면을 그랬을 때, 이 직선과 이 직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주어졌습니다. 도형의 넓이가 3일 때, 이렇게 출제자가 줬습니다. 그랬을 때, 모든 양수, A 값의 합은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A 값의 합. 우리 제자님들도 이제 충분히 적으시면서 하실 거라고 믿겠고요. 나중에 과제로도 출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렇게 출제가 됐었는데요. 일단 문제를 풀기에 앞서가지고 출제자는 일단 A가 이제 3분의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습니다. 왜 3분의 1이 아니라는 조건을 줬는지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충분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가치가 있는지 알아보냐면, A가 3분의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Y는 3분의 1 X의 플러스 1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다면, A가 만약 3분의 1이 돼버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직선은 평행해 버립니다. 이 평행한 직선과 이 평행한 직선, 그리고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이 계속 무한히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를 다 정의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오류를 막고자 출제자는 a가 3분의 1이 아니라고 출제한 겁니다. 자, 이 정도 내용은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계속 문제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답을 찾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스토리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문제가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아니고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였다면 어떨까요?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였다면 대충 적겠습니다. 도형의 넓이였다면 만약 어떤 우리가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이제 직선과 비율이 3대 1이 안 같아 보이네요. 이해해 주실 겁니까? 이런 직선과 만약 어떤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고 치겠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또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런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아닐 수도 있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서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봤다면,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 이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물어보면, 이 높이가 교점의 y좌표입니다. 교점의 y좌표. 물론 이제 뒤집어져 있는 형태라면 뭐 이런 그림이라면 y좌표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준 게 높이겠죠.
어쨌든 느낌 오셨으니까 만약 X축으로 둘러싸인 다음번에 이런 영이 있을 때 또 수업도 하겠습니다만 X축으로 둘러싸였다면 선생님은 교점의 Y좌표에 선생님은 초점이 맞춰졌을 겁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Y축으로 도형이 둘러싸인 말았으면 저는 선생님은 이 두 직선에 교점의 X좌표에 일단 초점을 맞춥니다. X좌표.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설명,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바로바로 준비 없이 들어오는 거니까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그게 이제 두 번째 스토리인 것 같고, 첫 번째 스토리는 아까 A롤의 3분의 1이 아니냐. 두 번째 스토리, 교점의 X좌표가 바로 높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왜 모든 양수 A값을 물어봤을까? A가 한 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잠깐 해보면 제가 Y는 3분의 1 X의 그래프 1을 3분의 Y는 3분의 1 X 플러스 1을 한번 대충 그려봤습니다. 여기 비율이 3대 1이라면 조금 더 이렇게 조금 해줘야 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형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교점을 제가 여러분 이 정도 잡아놓고 이 정도 잡아 원점을 제할 거니까 이런 식의 느낌이 하나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느낌. 그래서 그 라인의 넓이가 3이라는 뜻입니다. 라인의 넓이. 첫 번째 스토리가. 그러면 라인의 길이가 지금 밑변이 1이니까 이런 스토리에서 만약 지금 넓이가 3이 된다면 여기서 선생님이 수선을 써왔을 때 이 높이가, 이 H가 X좌표가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H가 3이 돼야 되니까 H가 6이 나오는, X좌표가 6이 나오는 A값을 하나 생각할 수 있냐 이겁니다. X좌표가 6이 나오는, A값을 하나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하나 생각할 수 있는 x좌표가 6이 나오는 a값. 즉 x좌표라는 것은 교점의 x좌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점의 x좌표. 교점의 x좌표가 하나는 6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하나는 교점의 x좌표가.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거냐면 출제자는 역시 죄송합니다. 좀 칠판이 좀 작죠? 좀 지워서 하겠습니다. 출제자는 두 번째 묻고 싶은 게 뭐냐면, y는 3분의 1 x의 그래프 1을 이렇게 그렸다고 치면, 대충 그리겠습니다, 대충. 요런 식의 스토리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이겠죠. 야이의 넓이도 3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이번에 역시 원점을 지나게 만든 이유는 야이를 항상 밑변으로 또 고정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도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h 이렇게 되겠죠. 야이가 3이 돼야 될 거니까요. H는 6이 돼야겠죠. H가 6이 된다는 것은 교점의 X좌표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6, 0 이런 식으로 나와있기 때문에 Y좌표는 먼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아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6이 나오는 A값도 생각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푸시면 됩니다.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갑니다.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좀 어려울 수 있어라도 일반적인 방법으로 가겠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을 선택하지는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방법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기 x좌표가 마이너스 6을 여기 대입해가지고 y값이 나오죠.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하진 않겠습니다. 또 6을 집어넣어가지고 y값이 나오죠. 그랬을 때 그 좌표를 여기 집어넣어가지고 a값을 구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입해서 구하는 방법, 그 방법을 해도 되긴 하는데
오늘은 그게 포커스가 아닌 것 같습니다. 초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교점의 이제 일단 야인은 뭐 교점을 구할 때 우리가 1차 방정식의 풀이를 해야겠죠. 양변의 3을 곱하시겠습니다. 그러면 3ax는 x 플러스 3입니다. 이항하시면 3a 마이너스 x는 3이 되시겠습니다. x로 묶어버리시면 3a 마이너스 1 x는 3이 되시겠죠. 그럼 x는 3a 마이너스 1의 3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분류를 하셔야죠. 3a 마이너스 1의 3이 우리가 6이 될 때와 야인의 x좌표니까요. 6이 될 때와 3a-1분의 3이 마이너스 6이 될 때 두 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간단하게 i와 i를 자리 바꿀 수가 있으니까 3a-1은 6분의 i와 i 자리 바꾼 겁니다.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3a는 이항해버리면 2분의 3이 될 거고 양변에 우리가 이제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2분의 3 곱하기 3분의 1을 해버리면 약분되고 a는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시 약식도 바꿔버리면 a는 마이너스 6이니까요. 3a 마이너스 1을 바꾼 겁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그럼 3a는 이리로 가버리면 2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3분의 1을 곱해버리면 a는 6분의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야인은 6분의 3이고요. 야인은 6분의 1이니까요. 더해버리면 6분의 4가 될 거고 3분의 2 이런 식으로 모든 양수 A값의 합을 논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게 싫으신 학생은 대입해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대입을 보다는 이 방법을 연습하시는 게 고학년이 돼서 편하십니다. 자, 그런데 만약 대입을 하시겠다면 어떻게 하시냐면 되냐면요. 이 6, 이제 X좌표가 6이라고 했으니까 이 6을 여기 대입합니다. 6을 대입하면 6을 집어넣었을 때 2죠. 6,3이 나오죠. 6,3은 여기에 있는 점이죠. 두 점의 교점이니까. 그랬을 때 대입하면 y에 3을 대입하고 x에 6을 대입하면 이런 식으로 a는 2분의 1이 하나 나오겠죠. 또 역시 y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6, 대입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죠. 마이너스 1 되겠죠. 야이를 다시 여기 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A는 6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다 보시면 되는 건데, 연습을 하다 보시면 편하게 됩니다. 요 정도 설명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고, 우리 제자님들이 이쁘게 정리해서, 이 과제는 중간고사가 끝나면 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